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 성향이 아주 커요. 미국 유명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전체 자산 중에 3분의 1 이상을 한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미국의 증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인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덩달아 부각된 결과예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수 금액이 전년도 대비 3배나 불어났어요. 디렉션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 TSLL 전체 운용 자산의 약 35%를 한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대단하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해당 ETF는 미국 전기차 대장주죠? 테슬라 주가를 1.5배 추정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TSLL이 작년에 약 126% 뛰었어요. 성공했네요. 작년에 레버리지 매수한 사람들은 크게 수익 봤을 것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한국인들의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마이크로 섹터 방 이노베이션 3배 레버리지 BUL 제시예요. 그 비중이 약 28%. 그와 비슷한 게 FNG가 있죠. FNG가 먼저 나왔어요. 그게 더 유명합니다. 이 종목은 이른바 그 방이라고 그러죠. 메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빅테크 종목 주가를 3배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1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세가 340%나 뛰었어요. 고마워하게 뛰었죠? 340%. 근데 FNG는 5배 이상 뛰었어요. TQQQ보다도 더 많이 뛰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봤어요. FNGU가. 그런데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모두 수익률이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디렉션 데일리 이 20년짜리 트레저리 불 3배 레버리지 TMF 1년간 시세가 오히려 34% 떨어졌어요. TMF는 한국인들 순매수 인기 종목에 자주 오르내린 바가 있습니다. 운용 자산의 약 27%를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만기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을 3배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채 투자보다는 S&P 500, 나스닥 1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가 훨씬 낫습니다. 한국인 이 개인 투자자들이 통상 레버리지 못지않은 위험 선호 투자처 인버스 상품에도 몰렸어요.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 둘 중에 하나 하던다. 그러면 당연히 레버리지입니다.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나스닥 100 지수 하락에 3배 베팅하는 거죠. SQQQ, TQQQ의 반대예요. 이 SQQQ 역시 한국인 투자 비중이 8%예요.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의 주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금액이 23억 달러, 약 3조예요. 2023년에. 12월 빼고 1월부터 11월까지가. 2022년도에는 1조였거든요. 그 1조였는데 이번에는 3조, 약 3배가량 늘은 것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금액이 말이죠.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1월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슬라, 그 다음에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SOXS, SOXL의 반대인 거죠. 그 다음에 SQQQ, TQQQ 순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3배 레버리지 인버스 ETF인 셈이에요. 2024년에도 첫 주에 1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소아깨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와 2위 각각 테슬라 SOXL입니다. 테슬라는 1억 7,843만 달러어치 사들이고 1억 2,023만 달러어치를 팔았어요. 그래서 순매수 금액이 5,820만 달러를 넘어요. 그 다음에 SOXL 두 번째는 5,233만 달러 이렇게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도 확인했었죠?
TQQQ, SQQQ, 반대죠, 완전히. SOXL, SOXS. 자, 1년 동안에 155%. 원래 200%였어요. 근데 지금 1년 동안이면 지금 1월 초, 요즘 떨어졌죠? 이것까지 확인한 겁니다. 작년 초에서 현재 1월 초, 155% 대 SQQQ는 -71%예요. SOXL은 125% 대 -78%. 그래서 인버스에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점점 길게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5년으로 보면 TQQQ 343%인데 SQQQ는 -99%, 1% 남았네. 다 날아갔네. SOXL은 313%인데 SOXS는 99.95% 마이너스. 0.05% 남았네. 그렇죠? 5년 동안인데 다 날아가요. 인버스는. 그렇다면 2010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13년간 보면 1593% TQQQ. 100배가 넘잖아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2011년 11월에는 188배, 거의 200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80%나 폭락을 했기 때문에 188배의 수익이 지금 107배로 떨어진 겁니다. 107배도 대단하죠. 이렇게 2010년부터 13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107배, 100배 이상의 수익 났어요. 1억이 100억이 된 거예요. 대신 2022년도에 80% 하락,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지. 2020년도에 팬데믹 때 70% 폭락, 이거 견뎠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수익률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SQQQ는 -100%, SOXL은 3951%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버스 SOXS는 -100%. 그러니 1년, 5년, 13년간 보면 이렇게 인버스에 투자하게 되면 완전히 투자한 거 다 날아가게 돼요.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또 근로소득이 계속 있잖아요. 30년간, 40년간. 평균 수명 85세까지만 해도 지금 여성분들 90세를 넘어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85세까지만 해도 내 나이가 60이야. 25년 동안 투자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입니다. 60세에 25년 동안, 50세 35년 동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꼭 말씀드려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정말 70%, 80% 떨어져도 내가 견딜 수 있다. 나 그 돈 없어도 돼. 괜찮아. 정말 뭐 그 돈 없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다 생각하면 그 돈 한도 내에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